같이 율동하면서 찬양해볼까요? 주님 멋진 날, 주님 멋진 날 생각하시는지 그러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주님 멋진 날 생각하시는지 그러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해볼까요?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그러시는지 내 기도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나는 주의 친구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산과 시내와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네 산과 시내와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네 주 오셔서 주 오셔서 공치라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둔 내 모든 것 다 내 모든 것 생각을 넘어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나 생각을 넘어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시니 주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오셔서 다 주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오셔서 다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다시 한번 나의 주님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오셔서 다 우리 한 번 더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나의 가장 큰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주와 함께 동행하는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 주님의 사랑 이곳에 십자가를 세우고 주님의 사랑 이곳에 주님이 세운 주님의 마음 이곳에 이 땅에 심은 곳
주님의 마음 이곳에 이 땅을 품은 내 안에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내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 내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이곳에 주님의 사랑 이곳에 십자가를 세우고 주님의 사랑 이곳에 주님이 세운 주님의 마음 이곳에 이 땅에 심은 복음에 주님의 마음 이곳에 주님의 마음 이곳에 이 땅을 품은 내 안에 이 땅을 품은 내 하나님의 사랑 내 하나님의 사랑 이곳에 내 하나님의 사랑 이곳에 내 하나님의 사랑 이곳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 이곳에 내 하나님의 사랑 이곳에 내 하나님의 사랑 이곳에 내 하나님의 사랑 이곸에 내가 너 하나님의 사랑 이곳에 내 하나님의 사랑 이곳에 내 하나님의 사랑 이곳에 내 하나님의 사랑 이곳에 내가 너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나에게 만족이 없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만족임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같이 주여 삼창하시겠습니다. 하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악수는 하지 말고 그냥 인사만 합시다. 안녕하셨습니까 하고. 예. 아, 저는 2주 여행을 마치고 잘 다녀왔습니다. 아, 요즘 세상이 어수선하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특별히 우리 한국 지금 뭐 난리가 난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렇게 아주 무서운 병은 아니었는데 지금 패닉 상태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이볼라 바이러스에 한참 나온다고 그래서 제가 이볼라 바이러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볼라 바이러스는 진짜 무서운 거였는데 이볼라 바이러스는 아직도 있습니다. 그 참 신기하죠. 어떻게 이볼라 바이러스는 안 나오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렇게 나오는지.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이볼라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이볼라 바이러스는 이미 이제 예방주사가 나왔습니다. 예방주사도 나오고 그래서 이볼라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질 염려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방주사가 나올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뭐 한 3-4주 아니면 이제 4월, 그렇죠, 4월 전에는 예방주사가 나오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그 예방주사를 만드는 사람이 이제 대박이 나는 건데, 그죠? 전 세계가 다 맞을 거 아니에요 한꺼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결국은 제가 생각하기는 아마 몇 주 안에 전 세계에 다 퍼지고 말 것 같아요. 그 바이러스를 막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뭐 이러고 저러고 해도
맞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환자들이 증상도 없는 환자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듣는 사람들은 이렇게 뭐 많이 아픈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주로 듣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감기처럼 앓고 지나간다든지 어떤 경우는 증상도 없는데 그냥 파지티브 나와가지고 이렇게 병원에 들어가 있고 그런다고 합니다. 하여튼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코로나 바이러스도 없어질 것 같아요. 문제는 이게 있는 동안에 굉장히 무섭죠.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서운 것 같아. 한국에 있는 지금 우리 IGM 코리아 서울, 부산, 제주도 저한테 연락이 몇 번 왔습니다. 목사님 이거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드리지 말아야 됩니까? 그래서 아마 지금은 뭐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 없이 한국은 예배가 전부 셧다운 된 것 같아요. 뭐 우리 교회야 뭐 얼마 되지도 않지만 그 몇만 명씩 모이는 교회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교회도 다 지금 예배를 중단하고 뭐 예배뿐만이 아니죠. 뭐 축구 경기, 야구 경기, 뭐죠? 가수들 모여서 하는 건 뭐지? 응? 콘서트 뭐 이런 거 지금 다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얼마 가지는 않겠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를 굉장히 심하게 괴롭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바이러스를 만드셨나요? 그렇게 바이러스도 하나님이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이러스 하나님 만들었을까 안 만들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답하기가 곤란해? 하나님 다 만들었죠. 뭐 하나님 그것만 만들었나? 얼마 전에 있는 화산 있죠? 화산은 어떻게 된 거야? 뭐 다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보면 이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요 사람이 이렇게 혼돈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 그런 거 없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 이런 거 저런 거 고통을 주는 이런 것이 없으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모닥불 있죠? 모닥불을 추운 날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어느 정도 한 10m 정도 아니 한 2m 정도 이렇게 있으면 따뜻하고 좋습니다. 그죠? 근데 그걸 점점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뜨거워지죠. 근데 이제 더 좋다고 더 가까이 들어가면 디어. 그리고 더 들어가면 타 죽어요. 그러면 이게 어디서부터 악이 시작됐는지 이 분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세상에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악이라는 거, 이 고통이라는 거, 혹은 뭐 이렇게 어려운 일이라는 거, 이런 거를 그냥 우리가 다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러면 뭐 잘하지도 않고요. 뭐 그냥 뭐 공부는 못하래, 그죠? 여러분 공부가 더 큰 악일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큰 악일까? 그 물어보는 사람에게 따라 달렸습니다. 공부하기 싫어하는 애들한테 공부해라 그러면요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세 번을 앓을 테니까 공부하라는 소리는 말아주세요. 그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뭐 그냥 다마가 뽕꾸라가 되는 거지 뭐. 그거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고통이라는 게 언뜻 생각하면 그냥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뭐 운동하는 사람들 연습해야죠. 그거 다 고통입니다. 고통입니다. 일하는 사람 힘들어서 일해야죠. 그러니까 언뜻 생각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만 생각하면 고통이라는 게 그냥 없었으면 좋겠어요. 뭐 바이러스도 없었으면 좋겠고 박테리아도 없었으면 좋겠고 뭐 가시도 없었으면 좋겠고 뭐 이러다 보면 세상이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누군가가 빨리 백신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뭐 우리 인간이 참 약해요. 참 약해요. 아까 우리 김삼미 지사님이 기도하셨듯이 우리 진짜 약합니다. 이러면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지금 전 세계를 화들화들 떨게 만들고 지금 전 세계를 그냥 꽉 묶어놨어요. 뭐 그러니 이거 우리 사람이 그렇게 강한 짐승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병만 그렇죠. 뭐 사고나 봐요. 우리 이렇게 몸에 이렇게 탁 닿으면요 찢어지지 아프지 뭐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시지 뭐 얼마나 많을지 모릅니다.
이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없애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멘. 우리 잘 생각하세요.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극복하느냐. 정말 이런 어려운 와중에서도 어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해결하느냐가 중요하지, 그냥 막연히 이게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좀 어리석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이런 거를 하나님이 만들었나. 뭐 그러면 세상이 뭐 그러면 자동차도 없애야죠. 뭐 총도 없애야죠. 뭐 비행기도 없애야죠. 그냥 다 우리는 다 그냥 이렇게 그냥 뭐라 그럴까? 이렇게 따뜻한 온돌방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되죠.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사람한테 살아야 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 중요한 거, 이게 산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일 있으면 그냥 무조건 이렇게 착 이렇게 그냥 오그라들어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시츄에이션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일, 뭐 코로나 바이러스 아니라 무슨 뭐 쿠라나 바이러스가 와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이 이기면서 살려면요, 이 바이러스와 싸워서 이겨야 되거든요. 싸워서 이기려면 이 몸으로 싸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몸으로 싸우면 많이 사람들도 아프고 이제 막 병도 걸리고 막 죽기도 하고 그러죠. 사실은 이런 바이러스는 이런 병은 치료를 만들든지 아니면 치료 만드는 것이 어려우면 뭐 예방 주사를 만들든지 해서 이것을 이겨야 합니다. 이걸 싸우려면요 지혜로워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요 인간이 다른 짐승들보다 굉장히 약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특성이 모든 세상에 있는 짐승을 이길 수 있게 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지혜입니다. 지혜, 생각, 지혜, 두뇌, 뭐 똑똑함, 뭐 이런 겁니다. 그 제가 오늘은 여러분께 똑똑해지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아멘. 얼마나 좋아. 똑똑해지는 방법. 만약에 누가 저한테 당신이 원하는 거 딱 하나만 얘기해라 그러면 저는 돈이 아닙니다. 저는 권력도 아니고 저는 지혜입니다. 지혜. 똑똑해졌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쳐보세요. 쳐다보세요. 그 사람 똑똑해지면 좋지 않겠어? 사람들은 막연히 그냥 뭐 돈이 있으면 좋겠다 뭐 그런데요. 여러분 돈만 있으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돈이 있으면서 똑똑해야죠. 건강만 하면 아무 소용 없어요. 건강하면서 똑똑해야죠. 그죠? 건강하기는 무슨 삼손처럼 건강한데 그냥. 생각해 보세요. 이 그냥 IQ가 그냥 한 30이다. 그러면 아무 소용 없는 거야.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복권 당첨되기를 그렇게 원하죠. 복권 당첨되면 가난한 사람이 복권 당첨되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은 이 돈 관리를 잘못해서 가난해졌는데 그 사람에게다가 돈을 더 왕창 주게 되면 이게 위험해지죠. 위험해지죠. 그러니까 사람은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필요한 게 아니고 뭐니 뭐니 해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그 이 지혜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덜렁 주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흔치는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있기는 있습니다. 문제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우리 교회에는 없다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면 세상에는 진짜 지혜로운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무슨 우리 지금 미국 사회에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버크셔라는 사람의 할아버지입니다. 이 사람이 뭐 이렇게 증권 같은 거, 뭐 투자 같은 거 이런 거 해가지고 정말 거지로 시작했는데 지금 뭐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요.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기 장소에 가려면 뭐 돈을 얼마를 내야 된다나 뭐 하여튼 모르겠어요. 뭐 나 같은 사람은 생각도 못한. 그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우리 교회는 없어. 문제는 세상에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솔로몬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은 인간 역사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막연히 하나님이 나를 지혜롭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는 주셨습니다. 우리가 쓰지 않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이상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어놓고 아담과 이브를 이제 그 안에다 넣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놓고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에게 하신 말씀 중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에게 뭐를 주어라? 이름을 주라는 거예요. 이름을. 이게요, 이게 언뜻 들으면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데 내가 막상 하려고 하면 이 보통 이건 아닙니다. 이게 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보고 만약에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지라 그러면 그냥 이럴 것 같아요. 사람, 개구리, 개, 사자, 개구리? 이게 뭐 한 10개 정도 지나가면요 이게 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 너는 똑똑해져라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거 말하지도 않고 너는 그냥 이걸 이 이름을 지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담이 그것을 할 수 없는데 그 이야기를 하셨다면 하나님은 아주 이상한 분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 테이블 보고 너 일로 와 일로 와 그러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죠. 왜? 이 테이블은 일로 올 능력이 없는데 오라고 그러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 지혜를 쓰지 않던지 아니면 우리가 그 지혜를 다 망가뜨렸던지 이러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사실은 우리가 쓸데없는 고통을 많이 당하는 것 같아요. 아마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그럴 것 같아. 이제 어떤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지나가면 또 무슨 쿠라나 바이러스인지 뭐 그라나 바이러스인지 뭐 그런 거 자꾸 생기면 어떡합니까? 그래요. 코로나 바이러스 19이면 20, 21, 22, 23 뭐 이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럼 무서워서 못 살지. 근데 소망이 있습니다. 무슨 소망인지 아세요? 사람들은 이 백신이라는 걸 예방주사를 만드는 것을 잘합니다. 옛날에는요 예방주사 만드는데 뭐 20년, 30년씩 걸렸어요. 요즘은 그렇게 오래 안 걸립니다. 오래 안 걸리고 몇 개월이면 그냥 만들어버려요. 그거 만들면 우리 다 맞으면 돼. 근데 그거 만들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그거 아마 우리 교회에서는 그거 만들 수 있는 분이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그런 거 만들 수 있는 분이 단 한 사람이라도 나온다면 우리는 재정 걱정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한번 상상해봤어요. 와, 어떤 회사에서 그걸 만들까? 과연 만들기는 만듭니다. 만들기는 만드는데 그 뭐 지금 회사 지금 뭐 그거 만들라고 온 세상에 있는 이 예방주사 만드는 회사들이 딴 거 다 잡아치고 우선 이거 먼저 만들자 할 것 같아요. 뭐가 필요하니까? 지혜가 필요하니까. 그 제가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워지는 방법을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거죠. 우리가 다 잃어버리고 우리가 다 망가뜨린 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되찾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다시 찾자 하는 구호를 외치면서 우리 한번 성경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혜로워지는 방법이 물론 어렵지만 할 수는 있습니다. 아멘. 이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할 수는 있습니다. 지혜로워지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성경을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사도행전 26장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6장 보기 전에 사도행전 26장에 무엇이 나오는지 왜 이 말씀을 배워야 되는지 우리 먼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사도가 썼어요. 그러면 곤란합니다. 또 지혜로워져야 되는데 뭐 마태복음은 누가 썼어요? 그러니까 마태가요. 뭐 누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누가요. 뭐 요한복음은 누가 썼어요? 요한이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그랬더니 사도요. 그러면 곤란합니다. 사도행전 누가 썼는지 아는 사람 누가 썼죠?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가 썼습니다. 이 누가는 사도가 아닙니다. 누가는 사도가 아닙니다. 누가는 사실은 믿는 의사였습니다. 나중에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 사람과 친분을 맺고 이제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듣고 또 다른 사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깨닫고 이제 성경을 쓰게 됩니다. 누가가 쓴 책이 두 권 있습니다. 뭐죠?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하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제 누가가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어떤 면에서는 제 3자의 입장에서 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은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같이 살고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들은 것을 자기가 아는 대로 쓴 것이죠.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은 다릅니다.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자기가 들어서 이제 쓴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누가가 쓴 책들은 3자의 입장에서 썼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케이? 그 중에 이제 사도행전을 볼 텐데 사도행전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가라는 사람이 사도들이 행한 일들을 적은 거예요. 한 반 정도, 한 16장까지는 전혀 자기는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했던 것을 이제 뒷조사를 해서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한 16장쯤 들어가 가지고는 자기가 사도들과 이제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3자의 입장에서 쓰다가 이제 뭐라고 그러죠? 1인칭으로 쓴다. 그러면 제3자의 입장과 주관적인 입장에서 이제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반으로 나뉘어요. 객관적으로 쓴 것과 주관적으로 쓴 것이 이제 반으로 나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주로 누구의 이야기를 쓰고 있느냐면 사도들의 이야기라고 그러면 좀 곤란합니다. 사실은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들의 이야기라기보다는 딱 두 사람의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하나는 베드로, 하나는 베드로, 또 하나는 사울입니다.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이야기. 처음에는 베드로 이야기를 주로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사도 바울로 이제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사도 바울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오늘 이야기를 좀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늘 이제 볼 이야기가 세 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는 이 본문의 말씀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 이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면에서 이제 예수님을 딱 이제 믿게 되죠. 그 순간까지는 안 믿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런. 그러니까 이런 거나 똑같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제 이런 강단했으면 간증을 하죠. 간증을 할 때 사실은 제가 뭐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뭐 인카운터를 하고 아니면 드레스디아스를 가서 제가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라는 간증을 하잖아요. 그때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예를 들자면 우리 집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믿을 때 이제 성령을 받을 때는 좀 이제 심하게 받았죠.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있다가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성령이 임하는 바람에 우리 집사람이 벌떡 일어나면서 이제 방언을 하고 막 저한테 막 반말을 해대고 막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이제 임해서 막 방언을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이제 미래에 일어날 일도 막 이야기를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광경을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간증을 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나와서 뭐 제가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걸 이제 간증이라 그러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는 광경이 이제 사도행전에 세 번이 나옵니다. 세 번이 어떻게 나오느냐면 처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가만히 있어보자. 몇 장인가? 13장인 것 같아요. 9장입니다. 9장. 이거 외우기도 어려워. 9장에서 이제 처음 나와요. 9장에서 나올 때는 사실은 누가가 얘기를 합니다. 누가가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이제 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제 3자의 입장에서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디를 가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믿게 됐습니다라고 이제 저술을 할 때 이제 하는 광경이 나오고, 두 번째는 이제 22장입니다. 두 번째는 22장인데 22장에서는 이제 사울이 이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잡히게 되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잡으려고 그러니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자기 간증을 합니다. 근데 이제 대중을 향해서 이제 간증을 합니다. 그때도 또 이번에 저와 여러분이 볼 이 본문 말씀처럼 이제 내가 이렇게 다메섹으로 가댔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는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9장에서는 객관적으로 이제 누가라는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라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사도 바울이 청중을 향해서 대중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제 내가 다메섹에 가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렇게 합니다. 26장에서는 시츄에이션이 조금 다릅니다. 26장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잡혀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잡혀가지고 이제 가이사리아에서 3년을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3년을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사도 바울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너하고 나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좀 하자라고 이제 감옥소에 있는 걸 이제 끌어내서 대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하고 왕하고 이제 1대1로 대면을 합니다.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개가 시츄에이션이 다 다른데, 이것을 알고 이제 그 안에 들여다보면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이 아주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점이 있게 됩니다. 우리 같이 사도행전 26장 12절로 18절 말씀 한번 드려보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때가 정오나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뉘시니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비추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사람이 지혜로워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겠다라고 한 개만 얘기해라, 그러면 우리 매도는 까까라고 할 거예요. 매도는 까까를 좋아하니까. 그런데 어른들에게 네가 원하는 것 한 개만 얘기해라 그러면, 어떤 사람은 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에게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저는 지혜를 구하기를 원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지혜를 구하는지 알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지혜로워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제가 여러분께 지혜로워지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이 남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고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남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고통을 받는 것이 남을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고통을 받아요.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겪는 줄로 한번 이렇게 쓱 쳐다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 때문에 어떨 때 고통받지 않습니까? 그죠? 이 사람 때문에 고통받아요. 근데 이 사람 때문에 고통받을 때 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요. 이 사람이 이렇게 안 해주면 내가 고통을 덜 받을 텐데 그래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그럴듯한 말인데 사실은 그것처럼 어려운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안 하면 내가 덜 고통받을 텐데 라는 말은 이 사람이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에요. 이 사람이 변하면 내가 고통을 덜 받을 텐데.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나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 사람을 바꾸려고 하니까 쉽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바꿨으면 좋겠다 하면요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 진짜 세상에서 괴로워하는 사람은 남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경험해 봐서 압니다. 제가 처음에 목회 초기에는 그랬어요.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노력하면 할수록 화가 난다는 거야. 누구에게? 상대방에게.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상대방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을 변화시키기 노력하면 할수록 내 속에서 프러스트레이트 되고 분통이 터지고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남은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당신 변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자신 있게. 당신 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생각을 꼭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남은 변화시키지 말고 누구를 변화시켜야 되는지 아세요? 나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게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가능은 하지만 언뜻 생각하기에 쉬워 보이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하나 힌트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에 안 걸리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몇 가지만 가르쳐드릴게요. 하나는 손을 자주 씻자. 따라하세요. 손을 자주 씻자. 이거는 제가 뭐 많이 안 해도 여러분 잘 하실 거예요. 그리고 손도 자주 씻지만 이것도 자주 쓰십시오. 이거 쓰면 손에 있는 균은 지금은 죽습니다. 근데 또 만지면 또 나와. 그러니까 이게 손을 깨끗이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손을 왜 자꾸 씻어야 됩니까? 그래요. 여러분 손에 바이러스 이렇게 닿으면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다시 한번 손에 바이러스 왕창 묻으면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근데 왜 손 씻으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왜 손 씻으라고 그러냐면요 요 놈은 손을 가지고 내 얼굴을 만지니까 그래요. 눈을 만지. 제가 이 나이가 들다 보니까 자꾸 눈곱이 껴요.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자꾸 이래요. 그러면 아 이게 눈곱이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렇게 이거 내 손에 바이러스 걸렸는데 눈 만지면 나 어떻게 된다? 바이러스 걸린다. 또 아 이게 자꾸 가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걸린다. 어떻게 한다? 걸린다. 안 걸린다. 걸린다. 그래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손을 자주 씻고 이거 쓴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거는 얼굴을 안 만진다. 얼굴을 안 만지면 됩니다. 쉽다 어렵다? 무지하게 어렵다. 이게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고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제가 이제 이거 제가 의사 아닙니까? 그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이번에 절대로 막 이 비행기가 굉장히 더럽대요. 누가 그랬는데 막 거기 막 그냥 막 균이 막 산더미처럼 쌓인 데가 비행기래 누가. 그래갖고 무서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고 근데 만지지 말아야지 만지지 말아야지 그러고 있는데 간지 보니까 코끝이 오비고 있는 거 있지. 코 속에 이게 딱딱한 게 있으면 좀 안 만지지 말아야지. 근데 좀 이따 또 만져. 아이고 이거 만지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웬 놈의 코가 그렇게 가려운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사람이 자기를 고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짜 그냥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를 고치기 위해서 진짜 이게 이제 똑똑해지는 방법이네. 이게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일인데 제가 지혜로워진 그 방법 중에 이제 제일 첫 번째 길입니다. 이게 자기가 자기를 고치려는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아멘. 자기가 이제 내가 이걸 고쳐야 되겠다. 근데 문제는 웬만한 사람들은 다 뭐에 다 걸려 있냐면 바이러스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없어졌다는 게 아니고 네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어? 아니면 네가 좀 나를 덜 괴롭혔으면 좋겠다. 이거나 바이러스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나 다 똑같은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손가락을 다 자꾸 어디다 쓰려고 하냐? 자꾸 밖에다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를 고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전혀도. 이거 마찬가지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바이러스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기도하면 없어지나요? 이런 거. 그냥 하나님은 왜 그런 걸 만들어서 그냥 우리를 괴롭히나요? 이런 거나. 이게 똑같은 소리예요, 이게. 아니면 왜 이런 사람을 제가 만났어요? 뭐 이거나. 내가 이 사람하고 안 살았으면 됐을 텐데. 똑같은 소리 아닙니까? 그죠? 그 왜냐면 자기 자꾸 자기 환경을 자꾸 탓하면서 이러니까 내가 뭐 어떻게 될 뭐 길이 없는 거야. 왜? 나는 멀쩡한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내가 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지혜로워지는 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근데 그 말씀이 지금 여기 어디 있느냐면 사실은 사도행전 9장하 22장에는 없는 말씀이 지금 여기 하나 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그러고 이제 불러요. 부르니까 이제 말에서 떨어지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사실은 사울이 여기서 이제 마음에 이제 큰 획기적인 변화를 가지게 됩니다. 큰 획기적인 변화. 이제까지는 사울이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지금 이 순간 전까지는 사울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았느냐면 예수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걸로 그냥 이렇게 딱 굳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사람인데 그것을 믿겠다고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을 못 얻어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얻어가면 우리는 벌을 받게 되니까 이제 죽게 된다. 이제 이런 겁니다. 제가 이번에 신천지 그 얘기하면서 진짜 신기한 게 몇 가지 있었습니다. 난 그거 보면서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 이걸 도대체 주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 목사님이 교주래요. 뭐 교주까지는 내가 어떻게 하겠어. 뭐 교주는까지는 뭐 그래 그 사람이 뭐 교회에서 뭐 하여튼 사랑을 받으니까 뭐 교주까지는 내가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하겠는데 그 교주의 고향을 성지라고 하는 데는 내가 확 돌아버렸어요. 여러분 제 고향이 홍성이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야? 어떻게 이건 무슨 김일성도 아니고 김정은도 아니고 자기 목사님의 고향을 성지라고 그래. 이상하지 않아요? 그걸 또 성주라고 따라가는 건 뭐 아니 제가 무슨 뭐 다른 무슨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연결을 지으는 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너무나 이상한 일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목사의 고향을 성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 진짜. 나 이거 미치는 거 아니니까. 그게 사람들이 이상한 거야, 이거. 그게 사람들이 깊이 생각을 잘 안 하기 때문입니다. 깊이 생각. 내가 저 목사님 좋다. 존경한다. 존경하면 돼. 응? 존경하면 돼. 내가 무슨 뭐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한다. 존경한다. 근데 왜 그 사람 고향을 가서 성질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 그건 그냥 도시인데. 응? 그 사람들이 잘 생각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어디에서 일어났느냐면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생각에 지금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순간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제 이분이 정말 부활을 했다면 이분은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깨닫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이제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을 탁 잡는 그 고리를 사용하느냐면 여기 보면 이제 이 14절 말씀입니다. 14절에 보면 가시채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9장에서는 가시채가 안 나와요. 22장에서도 가시채가 안 나옵니다. 지금 왕하고 1대1로 대면을 하면서 자기의 간증을 하는데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이제 드러내면서 왕에게만 하는 간증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요 14절이. 14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이제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그 다음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가시채라는 거는 저와 여러분이 모를 수도 있어요.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땅을 일구기 위해서 이제 소를 사용합니다. 소를 이렇게 가지고 쟁기라 그러죠. 한국말로. 영어로는 뭔지 모르겠어. 이건 뭐라고 그러죠? 플라우를 쓰는데 이제 플라우를 이제 땅을 이렇게 뒤집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뒤집으니까 힘들으니까 소가 잘 안 가요. 안 갈 거 아니야. 나 같아도 안 갈 것 같아. 어? 힘드니까. 그러니까 뒤에서 빨리 가라고 뭐라고 그러죠? 이제 때려요. 때리니까 소가 때리면 어떻게 되죠? 제가 여러분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나죠. 그죠? 화가 나요. 화가 나면 이제 화가 나니까 소가 화가 나니까 어떻게? 소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거 뒷발질이에요. 이제 뒤에서 때리니까 뒷발 때립니다. 여러분 소의 체모 어떻게 되죠? 많이 아파. 우리 사람은 약하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뒷발질 못하게 하기 위해서 뒷발질하면 이렇게 찌르게끔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까지처럼 이렇게 놨어요. 그러니까 뒷발질하면 사람 맞기 전에 이게 소를 먼저 찌릅니다. 그걸 가시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똑똑하긴 똑똑해. 거기다 이렇게 딱 찍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한 서너 번 찌르면 이제 뒷발질 안 합니다. 뒷발질하면 아픈 게 이제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예수님이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보면 모르는 도대체 사울이 지금 뭐를 생각하고 있길래 예수님이 사울에게 이 이야기를 하셨나 이제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자기를 지금 괴롭히고 있는 거야.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거야. 그걸 이제 가시채라고 그러죠. 도대체 사울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저는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성경에는 잘 안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잘 안 나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보고 물어보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지금 사울이 사람들을 막 잡아 죽이고 그러는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 죽이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죽여도 예수님을 부인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속으로 도대체 이것들은 뭘 믿길래 이럴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사람을 죽이니까 이게 내 마음속에 괴롭다. 사람을 이렇게 많이 잡아 죽이는 게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일이지만 뭐 괴롭다. 여하튼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뭐가 확실하냐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 그러니까 나를 망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사울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 똑똑해지는 비결이요. 똑똑해지는 비결.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나를 향상시켜주는 것이 아니고 나를 자꾸 망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제일 먼저 깨닫기라도 하는 것이 인간이 지혜로워지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굉장히 많이 주셨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사람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진짜. 왜냐하면 여러분 바이러스를 사진을 찍을 정도로 지혜를 주셨어요. 그가 얼마나 지혜를 많이 주셨는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지혜를 안 쓰니까 이게 점점 줄어들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전화는 점점 스마트해지고 사람은 점점 언스마트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우리 스마트폰 없을 때는요 적어도 사람들이 전화번호를 뭐 한 10개 정도는 외우고 있었습니다. 뭐 우리 엄마 전화, 우리 형 전화, 우리 남편 전화, 우리 부인 전화, 뭐 애 전화 뭐 다 알고 있었어요. 요즘은 내 전화번호만 외우는 것도 힘들어. 솔직히 말해서 나 우리 집사람 전화번호 몰라요. 714라는 건 알고 있어. 714. 그다음엔 잘 몰라. 왜? 내 번에 1번 누르면 되거든. 띵 누르면 나오니까 이 점점 바보가 되는 전화는 뭐 점점 스마트해지는데 우리 뇌는 점점 둔해지고 있습니다. 이게요. 나중에 이제 제가 다음 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중에 제일 큰 요소 중에 하나가 전화입니다. 전화. 그 이유는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여하튼 전화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지혜로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혜로워지려면 거꾸로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를 지혜롭지 못하게 하구나라는 걸 먼저 깨달아야 돼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거 하기 전에 다 어디다가 우리는 손가락질을 하고 있느냐 하면 바깥에다 손가락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 시츄에이션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자꾸 나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워지려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가 잘못됐구나라는 걸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만 깨달아도 발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얼굴 만지지 말자. 이것만 깨닫는 것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는데 한 60%는 막을 수 있습니다. 뭐라 한다고? 얼굴만 안 만져도. 문제는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뭘 해야 된다? 안 만져야 된다. 근데 알지도 못한다면 우리 그냥 다 만지는 거. 그러니까 우리 애들 보면요, 진짜 감기 잘 걸리게 생겼어. 애들은 맨날 눈 비비고 입 만지고 그래요. 애들한테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면 입이 달아요. 달아. 만지지 마. 그러면 막 나중에 프러스트레이트 되면. 그러니까 애들은 그걸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어른이 돼서도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 진짜 이거 하면 안 좋은데 하는 거 모르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밥 많이 먹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근데 먹을 때는 왜 그 생각이 안 나는지 몰라. 참 이상하죠. 왜 먹을 때는 그 생각이 안 나는지. 그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지금 바울로 만드는데 예수님이 딱 고리를 딱 거는 그 고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넌 왜 나를 괴롭히냐 내 이놈! 이렇게 안 하셨습니다. 사실은 사울에게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사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셨어. 나는 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예수님이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내가 지금 그 생각하고 있지? 그 생각 때문에 너는 망하는 거야. 그 생각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지금 네가 망하는 거야. 네가 생각하는 것을 좀 더 깊이 생각해봐 라는 것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 한 가지 때문에 사울이라는 사람은 인생을 확 바꾸게 됩니다. 그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워지려면요 그 생각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든지 허락을 한다면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까? 아, 지혜를 구해야지 라고 하기보다는 사실은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런 것 같아요. 저나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서 나를 지혜롭지 못하게 하는 일이 뭘까? 라는 것을 먼저 찾는 것이 지혜로워지는 것의 첫 번째 길인 것 같아요. 아멘. 그 중에 하나가 전화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죠. 사랑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그마한 괴로움에도 조그마한 문제에도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우리는 불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다시 찾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질병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혜로워져서 이 고통도 이겨나가고 극복하고 정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내가 어려워하고 있는 것, 내가 하고 있는 일 중에서 나를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 먼저 깨닫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건강을 해치는 것이 있다면, 나의 신앙을 해치는 것이 있다면, 나의 지혜를 해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알고 지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헌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귀한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